근데 저는 가 뭔가 좀 그런 향기가 나요. 옛날에 그 삼성 SDI 향기가 자꾸 나요. 저는 뭐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다른 데서 안 했는데 상당히 주가가 진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가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염블리 염승환 부장이 알려주는 4월 실적 시즌 이후 투자 전략과 탑픽 종목, 시장 전망과 주도 종목에서 만나보세요. 주식대학 봄학기 수강생 전원에게는 무료로 VOD 수강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아, 3프로 TV와 주린이가 이제 함께 네. 언급된 예, 문장들을 분석한 네. 거죠. 과연 이제 주린이에게 3프로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 한번 분석을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14감정에서 2021년에 예, 분석을 하면 한번 해보죠. 아니 하지마.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빅사이즈 갑니다. 주린이가 빅사이즈. 언급량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네네. 자 우리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 딸! 안 좋으면 노트북 바로 덮으세요 그냥. 예. 관측된 감정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왜 우리가 우리 무덤을 스스로 파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세미프로 김덕진입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세미프로 전민기 팀장입니다. 아우 회사 홍보를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민기 팀장님. 예. 아우 저희 빅사이즈 원래 20회로 끝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좀 전에 아우. 이제 김프로님 만났는데 네. 지금 이 코너를 음흠. 가장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 마음으로 말씀하고 가셨어요. 아, 눈빛으로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조회수는 제일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아, 예전 거 잘 나왔잖아요. 월간 이러다가 거. 이제 주간이 아니라 월간 빅사이트 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네. 정말 심혈을 다해서 이 딥페이크 인공지능 얘기했는데 아 정말 제가 공중파 나가는 것보다 안 나오는 이 처참한 조회수를 네. 보면서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다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들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주 제목을 이렇게 멋지게 뽑을 필요가 없고 네. 그냥 정프로 은퇴 막 이런 걸 빡 뽑았으면 이게 조회수 한 20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이,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어쩌겠어요. 아니, 너무 제목을 어그로 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예. 네. 언젠가는 이렇게... 네.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날이 옵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이제 좀 재밌는 데이터를 한 연구원이 내놨기 때문에 연구소가 네. 그 내용 바탕으로 해가지고 음흠. 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 투자자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런 아, 빅데이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 하면 역시 주린이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작년에 아하. 이제 코로나19 계기로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든 분들 아무래도 또 장이 좋았잖아요. 그쵸. 3월 이후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 성적은 어땠는지 좀 데이터를 봤더니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어허. 주린이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예. 시장이 그렇게 화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게 자본시장 연구원의 두 연구원이 내놓은 네. 자료입니다. 김민기, 김준석 연구위원이 내놓은 데이터인데 이게 보니까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때면 완전히 주식이 어떻게 돼요? 가장 뭐 코로나 이후에 훅 떨어졌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신규 투자자의 무려 62%가 음흠.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손실을 봤다? 예. 여기서 또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잃었어요. 요 타이밍 때 주린이었어요. 저도 아 이거 야 이 정도면은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예, HTS 계정을 거의 뭐 10년 만에 네. 예, 새로 열었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래도 네.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랑 어느 정도 네. 일치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증권사 네 곳에 이제 표본 고객들 20만 명의 주식 거래 자료 분석한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신규 투자자가 6만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6명은 주린이들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존버라고 그러죠. 강제 존버. 네. 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아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네. 힘들어하시는데 참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률과 손실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존 투자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3월부터 10월이죠. 18.8%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네. 그렇죠. 그렇다면 신규 투자자는 이 같은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느냐? 어느 정도 됐나요? 5.9%. 아, 5.9%. 네. 그래도 제가 신규 투자자 평균보다는 살짝 위인데. 조금 위에요? 그래도 네. 개인 투자자 전체 수익률보다 조금 안 되는 요 정도 수준인 것 같네요. 그래도 10% 가까이 먹었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현재 지금 아직 빼진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정도 빨간불 수준은 아직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근데 5.9%인데 실제로 거래세하고 수수료 이런 것들을 빼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2%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게 미국 주식, 해외 주식들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해외 주식 그거 다 제 돈 아니죠. 이게 환율하고 그 다음에 뭐 수수료 엄청납니다. 분석을 지금 돌리면 지금 언급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야기해줬던 16,000건 정도는 아마 블로그를 제외하고 맞습니다. 것 같고요. 만약에 다 넣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한 65,000건.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주린이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에 이제 3월달 그리고 4월달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최근에 갈수록도 주식 그리고 주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속성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상황 분석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상황 분석을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이 블록이 클수록 언급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부, 강의, 운동, 독서, 모임, 여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린이 주식 공부를 위한 주식 초보책, 그죠? 경제 공부, 동학 개미 등등등 정말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의는 야 이게 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공부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 유료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자세는 좋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하겠다라는 마음은 좋은데 그게 이제 현실과 약간의 괴리가 있다라고 좀 그러니까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나 저는 이 단어 중에 이 김대리라는 단어가 좀 많이 와닿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주식에 많이 뛰어들고 또 손실을 보는 연령대들도 좀 이 김대리라는 단어랑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실제 이제 내용을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주셨던 보고서를 좀 봤다가 저는 이제 와닿던 게 뭐였냐면 30대 손실이 가장 컸고요. 또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의 손실이 좀 컸고 맞습니다. 투자 규모로는 1억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을 냈는데 문제는 1000만 원 이하 소액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손실률이 컸다. 안타까운 얘기죠. 1억 이상 넣은 사람은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1000만 원 이하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종합을 하면 주식을 누구나 하면 되게 재밌게 할 것 같아. 야 나도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진 건 별로 없는데 거기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근데 모르니까 한번 공부도 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넣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 수익률이 제일 좋지 않다. 결국에는 경험치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1억 원 이상 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투자를 오랜 기간 해오면서 뭐 노하우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이 좀 고급 정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30대가 이제 손실이 가장 컸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 중에 좀 젊은 20, 30대 손실이 컸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경험치의 차이이자 또 어떤 공부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급락해서 조금씩 오르는 시점이어서 이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또 신규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어떤 이슈는 뭐였냐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린이들은 어쨌든 한번 해볼까? 그러나 어떤 큰 이슈가 터져야지 언론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좀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뭐 바이오주라든지 게임주가 이른바 따상상 막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나도 한번 야 방탄소년단 오케이 고 해봤지만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방탄소년단에서 분석했을 때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쭉 가긴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의 흐름하고 그리고 실제 올라가는 이제 주식에 올라가는 상장 가격 그러니까 그 가치에 비해서 얼마큼 이게 가격이 평가되는가는 확실히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비용 빼고도 한 15% 정도 수익을 냈는데 주로 이제 보면은 대형주를 순매수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한 1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했다고 봐야겠죠.
기존 투자자의 한 39%도 이제 손실을 보긴 했지만 그 비율이 이제 신규 투자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참 웃긴 게 말씀하신 대형주들을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른바 이제 변동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주린이들의 욕심 중에 하나가 네. 저도 그런데 일확천금이죠.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 내가 천만 원 넣었는데 네. 10% 수익률 났다? 사실은 은행에 넣은 거에 비해서는 네. 엄청난 건데 그렇죠. 뭐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음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야, 비트코인 해가지고 두 배, 열 배 먹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크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명언 네. 있잖아요. 주식 뭐 사면 돼요? 물어보면 아 삼성 사세요? 뭐 카카오 사세요? 그런데 이제 막상 뭐 사셨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는 이런 주식.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네. 이제 뭐 염승환 부장이라든지 이제 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추천을 해드린대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 사셨어요? 하면은 그거 다 빼고 산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네. 아까 본 소셜 데이터에서 제가 이번에는 주린이와 관련된 연간 브랜드 기업명 이걸 좋아요.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역시 삼성전자, 테슬라, 카카오, 현대차, 네. 애플, 쿠팡, 기아차 이런 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이런 브랜드들 삼성, 테슬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형주 그리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2020년에 그때 사고 가만히 놨으면 많이 올랐을 브랜드들이잖아요. 근데 언급은 주린이와 함께 많이 됐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나와 있는 브랜드들은 아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셨으면 네. 괜찮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은 우리 주린이들 릴스로 네. 보니까 마음이 급하고 네. 일확천금을 좀 노리는 그런 좀 성향이 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금액별 투자를 보니까 아하, 금액별 투자. 일단은 그 주린이들 이 신규 투자자들의 77%가 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내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까? 막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있는 종잣돈, 쌈짓돈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금액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는 보면은 20대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요렇게가 이제 천만 원 이하를 투자한 비율이 그러니까 천만 원 이하 투자 비율에서 맞습니다. 20대 이하가 이제 네. 제일 많았다. 근데 이제 반면에 기존 투자자 보면은 40대가 한 31%로 가장 많았고 50대, 60대 이상도 각각 24%하고 1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40대가 가장 많이 했고 50-60대가 그다음에 이제 20대하고 30대가 금액 자체는 가장 적게 투자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금액은 가장 적게 넣은 20-30대가 손실도 가장 컸다. 아하. 이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가 한 24% 정도 계셨고요. 네. 1억 원 이하하고 이상은 20%하고 10%. 이건 기존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 투자자들은 한 30% 가까이가 1억 언저리, 1억 이상 투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뭐 어떤 투자든 대부분 얘기할 때 1억 1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뭐 종잣돈 혹은 이런 것들을 만들 때까지의 어떤 체력 네. 혹은 거기에 있는 금액들이 이 정도는 좀 굴러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대부분의 또 기회비용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그렇게 들어가는 시간 자체를 우리가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쓰는지 네. 아니면 정말 차트 보면서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스스로가 좀 돌아보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네. 이런 주린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너무 이 화면을 오래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약간 감에 의한 투자예요. 감에 그래프가 의한 투자. 계속 상승 곡선이면 네. 내려두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살짝만 빠진다 싶으면 또 바로 나오는데 네. 어쨌든 자본시장 연구원의 이 제가 그래프 함께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이 수익률 보면요 일단은 기존 투자자하고 그 신규 투자자의 그래프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오호. 다만 그 퍼센티지가 한 10% 정도 차이 난 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아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생각할 지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실 비율이나 누적 수익률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네. 어쨌든 신규 투자자가 손실을 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왜 그런지를 분석하셔야 되는데 저. 아 장이 안 좋았어 누가 찍어줬는데 맞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이런 흐름은 계속 유지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 비중이나 성별 비중, 그다음에 투자 자산 규모별 비중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나의 주식을 운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사실은 내가 빌릴 수 있는 돈도 액수가 굉장히 줄었고요. 네. 예, 이 돈 가지고 마음은 급하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집 사가지고 재산이 이만큼 불었다. 뭐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가상화폐 통해서 누구누구는 뭐 100배 수익을 냈다. 으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심적으로 으흠. 뭔가 조급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식을 뭔가 복권이라든지 아니면 로또 심지어는 도박과 같이 이거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결국에는 많은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이익은 또 빨리 실현하면서도 손해가 난 주식은 팔지 못하고 단시간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종목에 몰리는 그런 투자 행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뭔가 리딩방 통해서 여기 몰린다. 쭉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빠질 땐 또 못 나와.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또 이제 그 주린이와 관련된 14감정을 또 소셜 데이터로 보면 좀 나와요. 아, 이게 좀 중요해요. 어떤 감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예. 이제 우리가 단순히 긍부정 말고 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전체적인 감정의 흐름을 보면 네. 이게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뭐냐면 기대가 역시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린이와 관련돼서 전체 합산 기준에서 제일 높은 감정이 기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하죠. 정말 아 이게 잘 될 거다. 그래서 그 다음이 좋음입니다. 그래서 21%. 그러니까 아 정말 이거 잘 되고 잘 좋은 것 같아. 긍정적이야. 예, 그러다가 네. 이제 조금씩 싫어져요. 싫음의 감정이 13%. 네. 그러면서 이제 만족과 슬픔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 이런 게 어떤 그 주린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뭔가 짜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만이라든지 네. 불안이라든지 이런 감정은 별로 없고요. 네. 그냥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될 거란 기대가 있고 잘 안 되면 그냥 슬프고 싫지 뭔가 이런 구조적인 것에 대한 실망이나 이런 걸 좀 느끼지는 않는 이런 좀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네. 실패하더라도 운이 없어서 이렇게 치부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그런 네. 느낌도 있죠. 예를 들면 네. 기대만 보더라도 관련된 키워드들이 주린이가 네. 기대하는 것들의 키워드는 설레다, 대박, 응원, 괜찮다, 화이팅,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좋을 때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뭔가 이렇게 그죠. 좋다, 관심, 나쁘지 않다, 사고 싶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싫어집니다. 예, 싫어질까 왜 그럴까 보면 공포, 무섭다, 두렵다, 충격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멍청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공포의 감정은 네. 약간 좀 떨어질 때도 느낄 그렇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럴 때 그런 네. 공포감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극대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네. 빨리 파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 이제 정말 어느 정도 만족을 할 때는 아 그래도 내가 아 뿌듯하다 뭔가 잘한 것 같다 친절하다 네. 그리고 재미있다 뭐 이런 키워드들도 있죠. 네. 뭐 그렇게 키워드에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슬프고 눈물 짓고 우울하고 부끄러운 감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3프로 TV 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주변 환경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들께서 이제 분석해 주시는 거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나름대로 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네. 보너스로 이 3프로 TV가 이 주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거 좀 재밌겠네요. 네, 그러니까 3% 약간 이 똑같은 14감정에서 보면 네. 좋음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슬프고 약간 싫고 막 이랬잖아요. 3프로 TV와 주린이가 이제 함께 네. 언급된 그런 네. 문장들을 분석한 거죠. 과연 이제 주린이에게 3프로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한번 분석을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14감정에 대해서 2021년에 예, 분석을 하면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년에 분석을 하면 야 뭐라고 나와요? 좋음이 91%. 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예 호감형이 네. 보시면 좋음 91% 기대 만족 요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샴프로 아예... TV가 주린이들에게 네. 주는 감정은 어쨌든 좋고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네. 있다는 만족스럽고 것이네요. 예. 기쁨을 주고 있고요. 네. 보시면 네, 좋음과 관련된 키워드 네, 보게 되면 친절하다, 볼만하다, 네. 간결하다, 탐난다, 사고 싶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주린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네. 우리 염블리 분도 나오시고. 아, 염블리도 나와요? 네, 여기 있는 염승환 역시. 부장 주린이용, 네. 김동환 대표 뭐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기대를 또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이런 키워드입니다. 추천 좋다. 빅사이즈는 그래서. 없습니까? 빅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아니, 하지 마.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빅사이즈! 갑니다! 주린이가 빅사이즈! 언급량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과연? 네네. 자! 우리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 딸! 안 좋으면 노트북 바로 덮으세요 그냥. 예. 관측된 감정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왜 우리가 우리 무덤을 스스로 파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주린이를 네. 위한 방송, 주린이와 네, 함께하는 맞습니다. 방송, 주린이와 같이 공유하는 이 느낌 그대로 여러분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그 부동산하고 네. 주식 비트코인이 오. 네이버에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검색됐는지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네, 1년치를 좀 봤더니 지금 좀 심각해요. 뭐냐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된 네. 그 고점을 100으로 봤을 때 네. 비트코인이 일단은 100을 가져갑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과 주식은 1년 내내 25%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모든 관심이 다시 어디에 쏠려 있느냐?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으로. 네. 특히나 이제 주린이셨던 분들이 자금을 빼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으흠. 사실은 위험 요소는 그쪽에 더 그럼요. 산재에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관련한 어떤 성적표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더 네. 처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론에서는 지금 뭐 1000배 수익 냈다 이런 쪽으로 좀 자극적으로 제목들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데 거기는 사실은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참 그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완벽하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네. 또 그래도 이제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마치 우리가 그 이제 IPO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에 이제 상장하게 되면 상장을 하게 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회계적인 정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상장에 대한 그렇죠. 정보들이나 리포트들이 있고 나오잖아요. 있고, 예. 예. 이제 비슷하게 비트코인이나 이제 그 이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ICO라고 해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백서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아, 근데 그 백서를 네. 좀 믿기가 어려워. 왜냐면 그 사람들 그렇죠. 약간 목표 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그러니까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믿음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응원하는 개념이 원래의 이 가상화폐의 좀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빅사이즈를 샴프로 네. TV에서 따로 떼낸 다음에 그쵸. 구독자 100만 명 가겠습니다. 아. 원대한 목표를 밝히죠. 그쵸. 이 보신 분들이 아, 이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하면 이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야, 니네 샴프로 TV에서 나가서 될까?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빅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뭐 코인이라고 해볼까요? 빅사이즈 코인을 우리끼리 가지고 있고 그 사고 싶은 사람한테 사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보고 네. 야, 이게 되겠다 그러면 투자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후원하고 싶으면 후원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코인을 대부분 다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래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코인이 수천 개가 넘고 그렇죠? 우리나라 거래소는 특히나 그렇더라고요. 외국이 네. 없는 코인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 다 코인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뭐 소셜데이터나 내용을 보면 이름 예쁜 거 산다.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많이 오르는 거 산다. 그러니까 정말 초단타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도박입니다. 칩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도지코인과 관련된 방송을 이제 네. 공초파에서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설마 이 단어를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투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댓글들에 무슨 투자냐, 투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강력한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에서의 분명한 좀 냉정한 모습들은 특히나 이런 맞습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이나 코인과 같은 걸 처음 접하는 우리 같은 주린이 같은 분들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와로아 코인인가요? 와로아 토큰 그거를 봤더니 50원에 시작한 게 5만 원까지 갔었다고 기사가 났어요. 1000배 뛰었다.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쭉 봤는데 만 원까지 빠지고 그 그러니까요. 손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9월까지는요 부동산하고 주식의 어떤 검색량 자체가 네이버에서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갑자기 9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검색량이 지금 말도 못하게 그쵸?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어떤 그래서 투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비트코인 쪽에 좀 몰려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상화폐 쪽에 몰려있다 그렇죠. 아, 코인 시장에 네. 모여있다 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좀 냉정한 눈이 있을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게임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그 네. 게임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그 약간 그 소액 투자자들 20대 초반 소액 투자자들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임과 같이 접근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게임처럼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차피 20대 30대 초반들이 유료 아이템으로 게임에 꽤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던 유료 아이템에 쓰는 거를 그냥 이런 뭐 주식이나 아니면 코인에 쓰면 어차피 이게 뭐 내가 돈을 벌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접근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네네. 최근에 그 코인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뭐죠 그 코인 거래소에 새로 늘어나는 계정들의 인구 통계 정보랑 실제 이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잠깐 뭐 재미를 보고 나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잘 되면 오 내가 어차피 게임에 온라인 게임에 한 달에 뭐 10만 원 썼을 땐 그게 내 돈으로 안 됐는데 여기서 10만 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이 됐네? 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그 다음 텀이 문제라는 거죠. 네네. 우리가 뭐 소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거나 뭐 이제 뭐 처음 뭐 초심자의 럭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을 넘어서 그 더 큰 구조가 됐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아 10만 원으로 100만 원 벌 때까지 좋은데 이거 되니까 내가 다른 돈 끌고 와서 100만 원으로 뭔가 시작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좀 일이 커지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 자본시장 연구원이 내놓은 이 데이터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아, 나는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 드리면 작년에 손실 많이 나신 분 중소형주 투자자 그렇다고 뭐 대기업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중소형주를 사실 땐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20대 그리고 남성 소액 투자자 8일 만에 주식을 넣었다 뺐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날 넣었다 그날 빼는 그러니까요. 이런 행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내가 좋은 주식이고 가치주라고 생각하면 네. 예, 꾸준히 가지고 계속 늘리시면서 혹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예, 내가 정말 그 가치를 믿고 꾸준히 같이 가면서 저희 빅사이즈도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떻게 김 부소장님 오늘 내용 네. 듣고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그래도 평균보다 조금 이제 좀 더 먹고 있는 그래도 상황이 다행이네요. 왜 그럴까 네. 생각을 했더니 네. 사놓고 바빠서 못 봐 창을 안 열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더니 네. 오 올라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 가끔씩은 이렇게 아예 기억 속에서 좋은 거 사셨으면 삭제하시고 지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흔들릴 때 버티는 힘이 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프로TV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터들 바탕으로 해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그래도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열심히 성투하시죠. 저도 네. 화이팅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사이즈 이런 지금 흐름이라면 네. 사라집니다. 네. 아 오늘도 댓글은 실패인가요? 댓글은 보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 많은데 일단 문제는 클릭을 안 하시니까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중소형 가치주에 이러면 저희가 했던 얘기랑 또 달라지는데 예, 우리가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만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이제 우리 PD님들 쪼아가지고 제목을 좀 더 자극적으로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가치를 저희가 잘 네. 끌어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주린이 성적표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처음에는 주간이었다가 뭐 격주간 됐다가 지금 월간 빅사이즈 느낌인데 아니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네.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아, 네. 다음 주에 또 오나요? 일단 찍어서 쌓아놓고 아 찍어 쌓아놓고 네. 편집은 최대한 빨리 해달라 이제 압박하면서 네. 맨 입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커피 쿠폰 하나씩 좀 네. 보내면서 알겠습니다. PD님들을 좀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주식과 관련된 사연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은근 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쫄보라서 댓글은 답글은 못 다는데 조용히 좋아요를 다 누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말이 길어졌네요. 네,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사이즈의 전세미 프로 전민기였고요. 네, 김세미 프로 김덕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